이번에 나온 애플 신형 아이맥입니다. M1 아이맥 이후 약 3년 만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실제로 보면 이 아이맥 진짜 얇고 무엇보다 정말 예쁩니다. 저는 올인원 PC에 대해서 성능이 별로 안 좋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했는데 책상 위가 얘 하나로 화사해지고 분위기도 확 바뀌고 그리고 설치도 정말 간단한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덜 차지하죠. 제 집에 있는 M2 맥미니도 자리를 덜 차지하는 좋은 PC이긴 하지만 이보다 더 공간 활용도가 좋은 게 바로 아이맥입니다. 새롭게 바뀐 아이맥 어떤 친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맥을 처음 보면 느끼는 거 바로 예쁘다입니다. 24인치의 4.5K 레티나 디스플레이나 그리고 사운드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큰 장점 역시 바로 이 외관 디자인이죠. 아이맥은 지난 몇 년 동안 실버 컬러가 거의 전부였는데 3년 전인 2021년 애플 실리콘 칩 M1이 탑재된 이 새 아이맥으로 바뀌면서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디자인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전면에 애플 로고는 없어졌지만 대신 이 아이맥의 특징인 투톤 컬러는 그대로고요. 하단부의 베젤 아랫부분이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 부분과 후면이 대표 컬러 영역으로 자라 잡히면서 실버 말고도 지금 보고 계신 이 블루, 그린, 그리고 추가로 옵션을 더 선택하면 오렌지, 퍼플까지 총 7가지 컬러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죠. 또 이 컬러에 맞춰서 매직 키보드나 매직 마우스를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 트랙패드도 마찬가지죠. 애플 실리콘 칩 덕분에 두께도 그리고 무게도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11.5mm의 얇은 두께를 가진 이 아이맥은 무게가 이전의 전 세대 아이맥보다 거진 1kg이 줄어든 4.43kg부터 시작합니다. 전면에 이 화이트 베젤, 최근에 이 트렌드에 비해서 약간 두껍다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그럼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직접 사용해보면 이 베젤이 두껍다는 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예요. 아이맥의 가장 큰 장점, 디자인도 있겠지만 쉽고 빠른 설치가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힐 겁니다. 아이맥은 이 후면 하단 중앙에 위치한 이곳에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그리고 220V 콘센트의 전원만 꼽아주면 끝입니다. 다른 PC들은 보통 데스크톱이랑 뭐 모니터나 따로 있어서 전원선이 한 최소 두 개는 필요한데 또 PC들과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이런 거에 또 연결을 각각 해줘야 하잖아요. 그래픽카드까지 별도로 만약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 HDMI 케이블을 뭐 메인보드 걸 연결해야 되나 그래픽카드 걸 연결해야 되나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 전원은 들어오는데 왜 화면이 안 나오냐 이러면서 고장났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고민을 확 없앤 게 바로 이런 올인원 PC인 겁니다. 설치도 간단하고 그리고 디자인도 매우 훌륭해서 아이맥은 집에서도 사용하기 좋지만 아름다운 후면 디자인 때문에라도 벽에 딱 놓고 쓰기보다는 뒷부분을 좀 강조할 수 있는 회사나 카페 사장님 그리고 사진관 1인 숍이나 업장에서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게 이번 아이맥입니다. 또 설치도 간단해서 가벼운 업무도 보고 또 매출 관리 외에도 스피커도 좋아서 음악을 틀어놓는 스피커로도 활용하기 좋죠. 특히 아이맥은 돌비 애트모스 기술이 적용된 공간 음향 외에도 하이파이 6 스피커 시스템 덕분에 고출력의 사운드로 음악이나 영화를 감상하기도 좋습니다. 3년 전에 나온 M1 아이맥과 달라진 점을 꼽아본다면 M3 칩이 탑재됐다는 점 그리고 옵션 선택 시 최대 24GB 메모리를 그리고 2TB 저장 장치와 조금 더 향상된 페이스타임 카메라 와이파이 6E 지원 정도를 들 수 있겠습니다. 아 블루투스도 있네요. 나머지 디자인은 전부 동일합니다. 우선 성능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M3 실리콘 칩이 들어갔습니다. 기본 모델은 8코어 CPU 그리고 8코어 GPU가 탑재되고요. 기존의 썬더볼트 4 포트 2개 외에 더 많은 포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10코어 GPU 그리고 USB-C 포트 2개 총 4개 포트를 제공하는 모델로 나눠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빅벤치 결과 자료를 참고하면 M3는 M2 대비해서 CPU가 약 15-16%, GPU는 19-20% 정도 성능이 향상됐고요. M1과 비교해서는 각각 30% 그리고 40% 정도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여기에 다이내믹 캐싱 기능이나 그리고 AV1 디코딩 지원 그리고 하드웨어 가속 레이트레이싱을 지원해서 게임 그래픽도 이전보다 더 향상된 품질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모델은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되는 기본형 199만원에 만나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후면에 썬더볼트 2개 포트만 있고요. 전원 어댑터에도 유선랜 포트가 없죠. A코어 CPU와 GPU 그리고 256GB 저장 공간을 가진 모델인데 크롬이나 사파리 창을 많이 띄워놓고요. 앱들까지 거진 수십 개의 창들을 띄워놓고 사용하는 저 같은 사용자도 느리다는 느낌을 거의 못 받았습니다. 바로 M3 칩 덕분이죠. 게임도 상당히 잘 들어갑니다. 이전에 M2 맥북 에어로 만나봤던 피해 거짓의 경우도 상당히 빠르게
편하게 작동을 했고요.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느꼈던 건 같은 사양인데 프레임이 더 향상된 것 같고요. 빛이 실시간으로 반사되는 레이트레이싱 기능도 잘 작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macOS 소노마에 탑재된 게임 모드 덕분에 CPU와 GPU 성능을 지금 실행한 게임의 최우선으로 부여해서 이전보다 더 부드럽고 쾌적하게 게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피의 거짓을 플레이를 했을 때 2K의 최고 아니면 더 높은 그래픽 사양으로 진행을 했을 때도 프레임을 30프레임까지 방어를 해줬고요. 이보다 더 낮은 FHD 해상도에서 진행을 했을 때는 최고 수준의 그래픽 수준으로 설정을 해도 60프레임을 무조건 방어를 해줬습니다. 그 정도로 M3 칩이 굉장히 놀랍게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거의 다 같습니다. 1080p급의 페이스타임 카메라도 정말 훌륭하고 마이크 수음을 정말 잘 해냅니다. 또 앞서 설명한 6개의 스피커 사운드 덕분에 사운드의 웅장함을 더 더해주죠. 스튜디오 디스플레이 스피커도 굉장히 훌륭하긴 하지만 아이맥이라서 개인적으로 좀 저평가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사운드 정말 더 좋게 들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이폰을 사용하는 국내 사용자도 많아지면서 윈도우 말고 이제 PC도 맥을 쓰는 사용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아이맥은 3년 전에 M1 칩에서 이제 고성능의 최신 프로세서 M3도 탑재를 하면서 성능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특히 이번 macOS가 소노마로 업데이트되면서 앞서 설명한 게임 모드 말고도 그 외 가족들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기 더 좋은 훌륭한 제품이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PC일 수 있지만 이제 움직이는 고품질의 화면 보호기들을 손쉽게 다운받아서 사용 할 수도 있고요. 위젯도 지금 메모나 미리 알림 캘린더나 사진과 같이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처럼 꾸밀 수 있어서 데스크톱 한쪽을 이렇게 띄워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직 키보드도 60,000원을 추가를 하시면 구매할 수 있는 터치 아이디가 들어간 매직 키보드를 사면 엄마나 아빠 그리고 자녀들의 사용자들을 하나씩 설정을 해서 로그아웃을 할 필요 없이 나만의 환경으로 맥을 빠르게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도 연동되는 건 뭐 당연하고요. 제가 주로 많이 쓰는 기능인 공통 클립보드, 복사 붙여넣기 기능도 상당히 유용합니다.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아이폰에서 찍은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그럴 거 없이 그냥 사진을 복사하고 아이맥의 파워포인트나 프리폼 앱에서 바로 사진을 넣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명한 노포에서 뭐 식사를 하고 난 뒤에 계좌번호를 붙여넣는 걸 보면은 이렇게 사진을 찍고 바로 계좌번호를 복사해서 사진에 붙여넣거나 아니면 항공권을 예매할 때 여권번호나 면허신분증, 종이로 출력된 쿠폰번호를 복사할 때 참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맥은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생산성이 뛰어난 PC가 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 인테리어 소품, 완벽한 나만의 데스크 테리어나 뭐 매장 소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아쉬운 점들도 없진 않죠. 이 24인치 화면. 저는 개인적으로 24인치면 너무 작지 않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보기 전까지도 그랬고요. 이 24인치. 요즘 시대에 보면 확실히 작긴 합니다. 게임을 특히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이맥으로 리그 오브 레전드를 해보면 미니언들이 이렇게 다른 모니터들에 비해 더 작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때보다 CS를 덜 확보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게 노안이 온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 작은 화면 때문에 미니맵을 더 크게 해서 게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신 이런 걸 떠나서는 괜찮습니다.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충분해요. 4.5K 고해상도의 레티나 디스플레이는 색감도 상당히 우수하고요. 화면 밝기도 최대 500니트인데다가 다른 PC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죠. 화면 밝기 조절도 이 매직 키보드로 빠르게 화면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노트북처럼 화면 밝기를 바로 키보드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높이 조절이 안 되는 스탠드. 그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오랜 시간 보면서 작업하는 분들에게는 이 거북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눈높이를 좀 맞추면서 작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선 이 아이맥 책상 바닥서부터 이 흰색 베젤까지 한 15.5cm 정도인데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의료업계에서도 추천하는 게 바로 사용자의 눈이 모니터와 한 50cm 이상 거리에서 화면의 3분의 2 지점을 바라보는 걸 권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아이맥은 높이 조절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좀 뒤로 좀 각도 조절을 하거나 어쩔 수 없이 이 아래 책을 올려놓아서 높이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볍게 사용하는 용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어떻든 사용자들의 다양한 니즈도 그리고 건강도 중요하니까요. 대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애플은 구매 사이트에서 배사홀 마운트 옵션을 무료로 제공하는데 이 후면 디자인이 많이 죽는다는 걸 감안하면 고풍스럽고 뭔가 지식에 꿈이 넘치는 책을 놓는 게 어떨까? 저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그레이드 옵션 가격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죠. 용량이야 뭐 SSD를 뭐 다른 걸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확장하면 되겠지만 메모리는
가급적이면 16GB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작업량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오랜 시간 일을 하게 되면 어떻든 메모리가 부족해집니다. 대신 메모리 추가만으로도 여러분은 199만원 기본 가격에서 27만원의 추가 예산을 더 고려해야 하는 단점이 있죠. 또 용량 부족, 그렇다면 512GB의 경우 또 27만원이 추가됩니다. 253만원이면 이 아이맥을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여전히 충전이 불편한 이 매직 마우스는 정말 덤입니다. 트랙패드로 바꾸고 싶다면 6만원의 추가 옵션 구매 비용을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높은 수준의 품질을 자랑하는 4.5K 레티나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사운드, 인테리어 소품으로 좋은 이 끝내주는 디자인의 PC를 손에 얹는다면 이 정도 가격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런 건 개인의 선택이겠죠. 저는 지금까지 시네코리아의 윤현종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상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